연결이 불안하다고 뜨네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하이난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어로는 산냐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브이앱을 열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산냐 온 이유는 하이난 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광스럽게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죠. 네. 키엘 화장품 세계적인 기업 화장품 키엘의 모델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따뜻한 환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역시 우리 팬님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우선 지금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까 또 행사에서 다른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선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었고 그리고 영상 보면서 문제도 서로 맞추고 그렇게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 쇼핑센터처럼 돼 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커서 뭐 1층도 계시고 2층, 3층 다 계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제가 뉴욕 가서 찍었던 영상 같이 보면서 문제도 맞추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인데 숙소인데 너무 바깥이 예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네요. 예쁘죠? 장관입니다, 정말. 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호수처럼 돼 있어서 배를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끝쪽, 저기 위쪽 끝쪽. 저 끝쪽은 수영장.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숙소인데 거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그 베란다 같은 곳이죠. 베란다 이렇게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예뻐서 여기서 불 켜가지고 여러분들랑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키엘의 그런 공식적인 행사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팬님들 오랜만에 또 뵙고 또 오늘 행사하면서 창샤더 팬스만 창샤더 팬스가 올라오셔서 같이 또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 2년 전에 나는 가수다를 보고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무대 위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직까지 잊지 않고 황치열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비롯해서 또 얘기하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연휴가 사실 조금 걱정했던 게 연휴랑 같이 붙어 있어서 팬님들이 많이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실까 아니면 또 함께 해주실까라고 걱정을 했었었는데 정말 많은 팬님들이 정말 환대해 주시고 같이 저와 산냐에 지금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연휴인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연휴라서 차도 많이 막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산냐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산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럭키 가이. 우리 팬님들 조금 일찍 가신 팬님들은 지금 뭐랄까요 거기 고향에 먼저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차가 많이 안 막혔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을 부치셨습니다. 매일 전과 산적 아시죠? 그
그 뭐랄까 그 이쑤시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 적 아시죠 다들? 네. 이렇게 치치 구워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먹다가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명절에는 항상 제가 친지분들과 함께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추석 때 많은 가족들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안전운행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운행 하시고 그리고 또 음식 많이 또 잘못 드셔가지고 또 배탈 나시는 분들도 간간이 있더라고요. 또 음식 조심하시고. 아 맞아요. 지금 산적꼬치라고 댓글에 지금 올려주셨어요. 산적꼬치 맛나죠? 네. 맛나죠? 네. 따뜻한 눈빛님께서 지금 보름달 보고 소원 빌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보름달 되게 크잖아. 다리 커 보이잖아. 그래서 막 소원 빌고 그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 다른 댓글도 좀 볼까요? 하이난 동령의 하와이. 네. 멋진 뷰 감사해요. 상카미님께서. 요즘에 명절엔 전 안 붙이고 사야 합니다. 며느리 살리기. 다 같이 모여서 붙이면 되죠. 추석은 한국에서 가족분들과 지내실 거죠? 네, 저는 용용젤 엔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구미 가야죠. 가서 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야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와, 손편 빚고 있어요. 넌넌맥의 선물님께서 손편 빚고 있다고. 아, 손편을 손편 요새 빚기 쉽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빚었던 기억이 나는데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삐져나왔죠? 손편 빚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리카락 삐져나온 게 보이네요. 손편 예전에 저도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했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고무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 빗다가 터지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오빠 리나님께서 한국에서도 KSIN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KSIN에 있을 예정이고요. 행사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많이 찾아오셔서 재밌게 좋은 시간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키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같이 얘기도 나누겠지만은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텐트 슬기님, 가수님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여러분 행복한 추석 보내셔야 돼요. 저도 당연히 행복한 추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댓글. 지금 중국 팬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중추지의 콰일로 님은 지하련 이치 추팡 가이신 시진. 네,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있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가 그 사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너무 풍경이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에 원래 달 보면서 소원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달 보면서 소원 마음껏 빌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잠깐만 읽고 저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돼서 한번 댓글을 볼까요? 진티엔 메이오 창거. 아, 오늘 메이오 창거. 진티엔 메이오 창거.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저희 매니저 휴대폰이에요. 제 휴대폰은 여기 있습니다. 제 휴대폰 제 걸로 못하고 지금 음량 괜찮죠? 팅하와? 근데 지금 목소리 괜찮죠? 네. 네, 또 다른 댓글. 오빠, 여기 있네요. 오빠 어떤 성분 좋아해요? 깨든 거, 콩든 거?
삐비뽀뽀님께서 어떤 송편 좋아하세요? 저는 콩등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왜냐면, 어렸을 때 먹었던 거는 다, 이제 부위가 안 되나요? 아연아, 되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음질 아주 좋음. 네. 지금. 또 다른 댓글. 오늘 섹시해요. 오늘 섹시한가요? 그런가요?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오네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이제 저는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키엘, 세계적인 브랜드 키엘과 함께 한 첫 공식 행사를 이렇게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랑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하고요. 산야에서의 일정은 오늘 다 끝났지만 맛있게 식사하고 또 내일 돌아갈 때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오신 중국어 팬스분들 정말 잊지 않고 나가수가 이제 끝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저 황철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추석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때 안전운행 꼭 하시길 바랄게요. 안전띠 꼭 하시고요. 안전벨트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그럼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뿅.